이런 방사능 걱정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얼마 전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플라스틱과 석탄재를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일본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한 번이라도 방사능이 나온 품목은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입니다.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농수산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해의 경우 4년 전보다 90% 증가한 7,200톤 정도가 수입됐습니다. 가공식품은 수입되는 것마다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반송 처리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방사능 때문에 반송된 경우는 35건, 양으로는 17톤에 달합니다. 식약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한 번 방사능이 검출된 품목은 검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제조일자별로 1kg씩 한 번 시험 검사하던 것을 두 번 채취하고 검사도 두 번 실시하는 등 검사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겁니다. 고형차와 볶은 커피, 식품 첨가물,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품목이 대상입니다. 최근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. 세슘만 해도 물리적으로는 300년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이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. 이번 조치는 일본산 석탄재, 재활용 폐기물에 이어 세 번째 나온 정부의 대일본 조치입니다. 일본이 민감해하는 방사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